지끈지끈 귀신감투. 옛날 어느 마을에 지독한 구두쇠가 살고 있었어요. 구두쇠는 옷이 해지는 것이 아까워서 집안에서는 벗어서 벽에 걸어놓았다가 누가 오거나 밖에 나갈 때만 입었습니다. 신발도 다를까 아까워 집안 마당에서는 맨발로 다녔어요. 밖에 나갈 때에도 사람이 있으면 신었다가 아무도 없으면 벗어들고 다녔습니다. 옷이 해지거나 신발이 닳아서 새로 사려면 돈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써야 할 돈이 있어도 벌벌 떨며 쓰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어느 날 구두쇠의 아버지가 늙어 세상을 떠났어요. 구두쇠는 돈 쓰는 것이 아까워서 장례식도 간단하게 치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식 대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지독한 구두쇠야. 하나뿐인 아버지 장례를 이렇게 치르다니. 돈만 아는 놈이야. 손님들은 모두 구두쇠를 손가락질하며 돌아갔어요. 구두쇠 아버지의 혼령은 아들이 몹시 괘씸했지만 꾹 참고 저승길로 떠났습니다. 한 해가 지나 아버지의 제삿날이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혼령은 제삿밥을 얻어먹으려고 아들네 집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아무리 둘러보아도 제사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돈이 든다고 아예 제사를 지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구두쇠라지만 지 아비 제사를 안 지내다니 참으로 괘씸한 놈이구나. 1년을 굶고 기다렸다가 찾아온 아버지는 맨입으로 돌아가자니 너무나 섭섭했어요. 염라대왕을 찾아가 사정을 털어놓으며 하소연하였습니다. 대왕님, 제게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아주 지독한 구두쇠여서 아비 제사도 지내지 않아 이렇게 굶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허허, 아주 못된 불효자로구나. 대왕님, 어떻게 하면 구두쇠 자식놈에게 제사밥을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1년을 굶었더니 배가 고파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밥이라도 먹게 해줘야겠구나. 염라대왕은 문값 속에서 감투 하나를 꺼내어 구두쇠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이 감투를 네 아들 머리에 씌우거라. 예, 알겠습니다. 헌데 이 감투만 씌우면 물밥을 얻어먹을 수 있단 말씀인가요? 이 감투를 쓰면 머리가 아파서 못 견딜 것이다. 그럼 잡귀신이 붙었다고 물리치려 하겠지. 잡귀신을 물리치려면 물밥을 해놓아야 하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버린 물밥을 주워 먹으란 말이다. 예, 알겠습니다. 구두쇠의 아버지는 감투를 가지고 아들네 집을 찾아갔어요. 아들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감투를 들고 가까이 다가가 얼른 아들의 뒤로 가서 머리에 감투를 씌웠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도끼를 내팽개치고는 두 손을 머리에 대고 끙끙 신음 소리를 내었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왜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플까? 아이고 머리야. 구두쇠 아들은 대굴대굴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의원을 부르는지 무슨 수를 써야겠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부엌에 있던 아내는 신음 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들어와서 남편의 머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건 의원이 고칠 병이 아닌 것 같아요. 잡귀신이 붙은 게 틀림없어요. 빨리 물리쳐야겠어요. 뭐? 잡귀신이 붙었다고?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물밥을 만들어 올 테니 조금만 참아요. 물밥이란 구슬하거나 귀신을 쫓을 때 물에 말아 던지는 밥입니다. 아내는 급히 부엌으로 가서 물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밥을 담은 바가지 위에
부엌, 칼, 숟가락을 얹어놓고 남편을 불러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앉혀놓고 언젠가 들은 적이 있는 주문을 중얼거리고 나서 물밥과 부엌, 칼, 숟가락을 동시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바가지와 부엌, 칼, 숟가락을 걷어가지고 들어갔어요. 아내도 지독한 구두쇠였지만 땅바닥에 떨어져 흩어진 물밥까지는 주워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물밥을 허겁지겁 주워먹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씌운 감투를 벗겼습니다. 여보, 신기하게 머리가 조금도 아프지 않아요? 당신 머리에 붙은 잡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당신 잡귀신 쫓는 재주가 대단하군요. 구두쇠 아버지는 아들 부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는 돌아갔어요. 한 해가 지나고 다시 아버지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구두쇠 아들은 돈이 든다고 또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지난해와 똑같이 아들의 머리에 감투를 씌우고 물밥을 겨우 얻어먹었어요. 괘씸한 놈! 제사를 지내면 나도 남들처럼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을 텐데 반찬도 없는 물밥조차 억지로 얻어먹다니 내 신세가 한심스럽구나. 구두쇠 아버지는 한탄하며 돌아갔어요. 해가 바뀌어 또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제사상을 차리지 않자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에 감투를 씌웠습니다. 아들은 지난해와 같이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고 펄펄 뛰며 괴로워했어요. 구두쇠 아내는 물밥을 해놓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나 구두쇠는 머리가 아파 죽겠다며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잡귀신이 거머리처럼 착 달라붙은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 쫓을 테니 조금만 참아요. 아내는 다시 물밥을 지어 주문을 더 큰 소리로 외웠지만 낫지 않았어요. 그건 아버지가 감투를 벗겨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몇 번을 되풀이한 아내는 지쳐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구두쇠는 머리가 너무 아파 온 마당을 대굴대굴 굴러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움부림치다가 장작더미에 머리를 부딪힌 구두쇠는 벌떡 일어나 도끼를 집어들었어요. 이 머릿속에 들어간 잡귀신을 내가 없애겠다. 구두쇠는 나무 도막을 베고 누워서 제 머리를 내리찍으려고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어요. 으앗, 내 감투! 아버지는 깜짝 놀라 구두쇠 아들이 쓰고 있는 감투를 재빨리 벗겼습니다. 머리가 깨끗이 나왔네. 여보, 머리가 안 아파요. 잡귀신이 도끼에 찍혀 죽을까봐 겁이 나서 도망친 모양이야. 구두쇠는 벌떡 일어나 껑충껑충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아니, 그렇게 주문을 외워도 안 듣더니 웬일일까? 아내는 신기한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구두쇠를 쳐다보았어요. 이놈아, 너무 좋아하지 마라. 네 머리를 아프게 하는 감투는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아버지는 감투를 손으로 쓸어 만지며 머리가 다 나서 좋아하는 구두쇠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녀석, 평소에 먹는 음식이라도 정성껏 차려 제사만 지내면 될 것을 해마다 이 고생을 되풀이하는구나.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야겠다. 아버지는 씁쓸한 얼굴로 구두쇠 아들을 바라보며 그곳을 떠났답니다.